네. 태어나서 읽은 책이 딱 한 권이라고요. 네. 어, 이건 정보를 어디서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? 무슨 책이에요? 무슨 책을 읽었어요? 책을 한 권 읽은 분 치고는 이렇게 언어가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라는 게 잘 구사하는 편이거든요. 그 다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논리야 논장이라고. 정말 논리적. 그래서 논리적. 야, 그거 한 권이면 끝나는 거야. 많이 이렇게 잘해요. 정말 논리적이야. 논리야 논리적. 솔직히 내 논리 얘기 제일 잘하고 있어. 그 얘기 아니요. 그 책을 읽고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? 어디 읽었어? 야, 팔리겠다, 또 팔리겠어. 이걸 언제 읽었어요? 그 되게 어릴 때 국민학교, 초등학교 때. 그때 이거 딱 한 권 읽고. 아니 그 이후로 이제 책을 안 읽었어요? 아 예, 책을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. 왜요? 한 권 이게 막 혹시 글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? 그럼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줄 막 뭐 막 이렇게 하면은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 줄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요거 보고 이제 밑에 내려 건데 그게 안 되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? 난독증하고 비슷한 건가? 아니지. 공부하기 싫으니까 괜히 난독증이라는 거야.